안녕하세요, 문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부터 딱 입기 좋을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입으면 너무 예쁠만한 가을 패션 룩북을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코디를 짜면서 빨리 이 옷들을 입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오늘 영상은 룩북이니만큼 착장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옷도 빠르게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지금 계절에 입기 딱 좋은 아주 가을가을한 웜톤의 착장인데요. 제가 가을 컬러를 워낙에 너무 좋아하는지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가을색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너로는 이거를 입었는데요. 이거는 더일마의 반폴라 반팔입니다. 네, 일반 티셔츠처럼 좀 빳빳한 재질이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엄청 후들후들 걸려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아주 몸에 착 달라붙고 너무 편하고요. 근데 반폴라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 목이 조인다거나 막 숨 못 쉴 만큼 너무 까칠까칠하다거나 하면은 입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이 아주 쭉쭉 잘 늘어났고요. 그리고 면 자체가 아주 얇아서 목에 댔을 때 전혀 이질감 없이 아주 부드럽게 목을 감싸줍니다.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진짜 위에 베스트를 입든 니트를 입든 가디건을 입든 정말 활용도가 엄청 높은 제품이니까 하나쯤 있으면 아주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요 아주 따뜻한 예쁜 라떼색의 이 베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위시리스트에서도 갖고 있던 제품인데 진짜 실물로 받아보니까 너무 예쁘고 폭닥거리는 거 있죠. 보면은 이렇게 조직감이 아주 두꺼운 털실로 되어 있어서 그냥 소재 자체가 아주 따뜻해 보이고 딱 가을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몸에 딱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기장도 살짝 길고 품도 넉넉해서요. 약간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기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라의 미니스커트를 매치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고동색이라고 했나? 밤 색깔의 미니스커트인데 이게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피팅을 했더니 역시나 핏까지도 너무 예뻤어요. 너무 짧지도 않은 근데 적당히 그 미니스커트의 매력은 살려주면서 또 뒤에를 보면 이렇게 치마바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성이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화려한 옷을 좋아하진 않는데 디테일, 좀 포인트 있는 옷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앞에서 치마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히든 포켓이 숨어 있는 게 조금 고급진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컬러만 봐도 아주 따뜻한 조합에 저는 워낙에 양말에다가 뭐 로퍼나 부츠를 신는 거를 좋아해서 딱 그렇게 매치를 하면 그냥 가을 요자 완전 완성입니다. 첫 번째 룩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다음 착장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오프닝으로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에 흑청바지 코디인데요. 이거는 정말 데일리해서 사실 아무나에게 다 추천을 하지만 이거는 회사를 입고 다니기에도 너무 딱 좋을 만한 룩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NU의 제품이고 이것도 지난 위시리스트에 있던 제품인데 저는 카라가 좀 빳빳하고 굵게 볼드하게 입는 거는 사실 제 이미지나 좀 체형에 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카라가 우선 일단 없고요. 그리고 보면은 단추도 다 히든 이라서 단추가 안으로 쏙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 또 여기 퍼프를 보면 저 같은 살짝 어깨가 좁은 분들에게는 완전 보완이 잘 되는 그런 디자인인 게 여기가 어깨 끝부터 팔까지 약간 볼레로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퍼프가 큰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이 볼륨감을 딱 살려주니까 조금 우아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 고급지고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도 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소매가 길지 않고 약간 7부 정도 되는 그런 기장감인데 이렇게 입고 저는 이 흑청바지 요거는 메종말의 제품인데요. 가격이 꽤 세지만 진짜 질감과 착용감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입었을 때 뭔가 다리를 싹 감싸주면서 그리고 요 밑에는 살짝 이렇게 나팔바지 느낌으로 양쪽으로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바깥쪽엔 이렇게 슬릿으로, 그래서 바지 밑단이 이렇게 벌어지는 타입이에요. 이 바지가 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요, 뒤에 보면 요 브랜드 라벨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 이렇게 포인트로 군데군데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세련되니 굉장히 센스 있는 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블라우스에 흑청 바지 하나 입고 이런 벨트로 약간 포인트 딱 주면은 그냥 코디 끝이고요. 그냥 가을에는 흑청 바지 하나 있으면 뭐 트렌치 코트랑 입어도 예쁘고 어떤 니트나 가디건에 같이 입어도 다 어울릴 만한 그런 아이템이니까 혹시라도 흑청 바지 좀 좋은 거 오래오래 입을 만한 거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메종말의 제품 와 너무너무 예뻐요. 다음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컬러 조합인 이렇게 웜한데 아까보다 조금 더 생기 있는 조금 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상의는 우선 루에브르의 니트인데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진짜. 얘는 그냥 봄에 입어도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릴 만큼 흰기가 낭낭하게 도는 이런 예쁜 노란 파스텔 컬러예요. 근데 얘는 조금 재밌는 게 앞에 이렇게 끈 있는 부분 그리고 로고가 살짝 박혀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입어도 좋고 이렇게 뒤로 입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나는 오늘 조금 뭐 목걸이나 이렇게 액세서리를 크게 안 할 거다 하는 날에는 이 부분을 앞으로 입어주시면 얘가 뭔가 액세서리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돼서 좋더라고요. 저처럼 약간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기신 분들은 너무 긴 기장감의 니트를 입는 것보단 이렇게 살짝 짧은데 아래 시보리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허리를 짤록하게 잡아주는 그런 핏의 니트를 입으면 아주 체형에 딱 맞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거를 입자마자 핏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난 봄, 하울 때 이제 보여드렸던 바지인데 얘는 라룸의 반바지인데 그냥 컬러 자체가 딱 봐도 지금 입어도 전혀 손색 없을 만한 예쁜 가을 컬러예요. 얘는 핀턱이 살짝 잡혀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단추가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딱 봤을 때 약간 아주 캐주얼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정장스럽지도 않은 그 중간의 느낌이라서 자켓과 함께 매치를 했을 때 아주아주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 니트에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지금 날씨에는 아주아주 좋은데요. 이제 밤이나 아침 조금 더 쌀쌀해지면 이 비장의 무기 하나 또 꺼내줘야 되거든요. 자, 제가 올 가을 왠지 가장 손이 많이 가게 될 제품 같거든요. 얘가 일반적인 자켓의 핏과는 완전 다른 되게 독특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자켓에서 많이 보이는 조금 오버핏 사이즈에 어깨도 완전 억강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오피스룩에 아주 잘 어울릴 법한 좀 두툼한 그런 자켓이에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흰색으로 살짝살짝 요기조기 들어가 있어요. 볼드하게 실이 굵게 스티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얇게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자체도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단추. 제가 단추에 좀 환장하는 거 아시죠? 근데 또 단추가 재밌는 게 달라. 여기 맨 위에는 약간 물방울 모양의 이런 갈색 단추가 달렸고 밑에 요 세 개는 무광에 뭐 브라운과 약간의 베이지 컬러가 섞여 있는. 근데 요 조합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채우고 밑에는 열어서 살짝 이너가 보이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고 다니는데 그게 저한테는 더 멋스럽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전문가스러운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는데 뭔가 되게 따뜻하고 인간미는 있어 보여. 근데 되게 똑부러지게 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전문가스러운 자켓이에요. 저는 이런 자켓에 부츠 그리고 짧은 하의 이렇게 매치해서 입는 거를 좋아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아주 찰떡 코디, 너무 마음에 드는 코디가 나와서 얼른 이대로 입고 나가보려고요. 다음은 실패 없을 만한 아주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의는 요거 더일마의 제품이고요. 요것도 목이 한 반 정도 올라오는 제품이고 보면은 중간에 이거 되게 숭하게 많이 파여있는데 실제로 입으면 요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아주 살짝 보일락 말락하게 여기가 뚫려있어요. 뭔가 긴 팔에 나시를 하나 덧대 입은 것 같은 요런 독특한 디자인이라서 얘는 그냥 여기저기 이너로 입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얘도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골찌 같아 보여서 몸에 딱 붙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몸에 딱 붙는 그런 재질은 아니고요. 오히려 살짝 여유가 느껴져서 입었을 때 아주 아주 편안했습니다. 하의는 이렇게 블랙 미니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안에를 열면은 이렇게 바지 로 되어 있어서 그냥 치마 바지 같은 느낌이라 얘도 엄청 엄청 편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가을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런 미니 스커트잖아요. 근데 얘도 하나 있으니까 너무 코디하기가 좋은 게 딱 달라붙지 않고 양옆으로 A자로 확 퍼지면서 좀 나풀나풀 거리니까 자켓의 매체도 예쁘고 가디건의 매체도 예쁘고 그냥 얘도 만능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긴팔에 블랙 미니 스커트를 매치하고 이 또 오피스 룩의 대표 주자인 떨어지는 블랙 자켓을 입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코디가 너무 멋있게 완성이 되는 거죠. 페미니크에서 아우터, 특히 자켓류를 샀을 때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역시나 아주 깔끔고 잡채로 핏이 정핏으로 딱 떨어지고요. 얘는 투버튼 형식의 허벅지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긴 기장감의 블랙 자켓인데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멋스럽고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루에블의 브라운 자켓과 다르게 조금 시크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전문가 스타일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미니스커트의 맨다리에 부츠를 조금 더 즐길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켓에도 짧은 하의와 그 다음 로퍼를 매치를 해봤어요. 되게 프레피한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동시에 좀 스쿨룩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워낙 좋아해서 자켓을 입을 때는 이런 코디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랑 취향 같으신 분들이나 좀 짧은 하의랑 매치해서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코디법을 한번 입어보세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딱딱딱 떨어져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의보다는 또 이번 올드머니 룩 때문에 아주 핫해진 이 폴로 반팔을 매치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즐기실 수 있어요. 전 이 화이트 반팔 가디건을 매치를 했는데 이 제품도 저는 스몰을 구매를 했는데 입자마자 내 옷이야 라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몸을 싹 감싸주는 착용감이 너무 좋은 가디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이 폴로 가디건을 입고 이런 캡모자까지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아까만큼 너무 딱 떨어지는 프레피한 느낌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즐길 수 있어서 좀 더 데일리하게 코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추천드려요. 옷장 안에 박아둔 폴로 하나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딱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룩은요. 이번에도 가을 컬러를 싹 다 끼얹은 룩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 올드머니 룩의 정석 같은 제품들이에요. 뭐 당연히 저는 데일리로 입지만 회사 다닐 때나 뭐 미팅이 있다거나 좀 소개팅 이럴 때 입어도 너무 좋을 만한 착장이에요. 핏이 너무 예쁜 반폴라를 발견했지 뭐예요. 얘는 딱 보면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반팔인데 또 길게 내려오는 이런 반팔이 아니라 약간 한 어깨 살짝 밑에서 끊기는 그리고 목폴라도 약간 제대로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또 없는 것도 아닌 근데 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 우아해 보이고 조금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고 완성도도 있고 전체적으로 몸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소재가 아주 부드럽고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의 옷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가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를 매치를 했는데요. 또 시아주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슬랙스 브랜드거든요. 진짜 여기는 바지 맛집이야. 너무 바지를 잘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정석의 슬랙스 마냥 핀턱 하나 쫙 끝까지 잡혀있고 그다음 포켓도 있고 벨트고리도 있는 그런 정석의 슬랙스 같은데요. 근데 또 여기 하단이 아주 넉넉하게 와이드한 핏의 슬랙스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정장 느낌 나게 똑 떨어진 일자 슬랙스 느낌보다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조금 멋있게 약간 간지나는 그런 슬랙스 핏이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 가을에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너무 애용하고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두 개만 입으면 약간 좀 밋밋하다?
재미없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같은 브라운 컬러지만 이렇게 금장 디테일에 다른 컬러의 브라운 벨트로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근데 이대로 입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살짝 여기에 캐주얼한 느낌? 색감을 조금 더 집어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핑크인데 아주 빈티지한 톤 다운된 핑크라서 이렇게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튀는 파란색 아디다스 운동화를 매치했어요. 이거는 컬러 아이템만 뺀다면 딱 올드머니 룩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고 저처럼 약간 캐주얼한 무드를 가밀하고 싶다 하면은 컬러 포인트를 요기조기 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계절이니만큼 이번 패션 룩북 영상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 영상은 단순히 그냥 옷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좀 가을 트렌드도 녹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합니다 라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뭉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